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주 쪽에 뭔가 자꾸 뭔가 이슈가 계속 생기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사료가 되니. 안녕하세요. 한의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도령님. 작년에도 9군으로 이 광주 건물 붕괴 예언을 해주셨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또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어요. 앞으로 이 남은 신춘년 동안에 다른 이슈는 없을지. 제가 이제 작년에 신춘년 9군을 말씀드릴 때 일단 뭐 지진에 대한 거, 그리고 뭐 터널 사건, 그리고 건물 붕괴 이런 걸 손꼽아서 말씀해 드렸는데, 터널과 관련된 좀 사건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.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뭐 이렇게 땅이 흔들흔들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.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의 지진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게 올해 보였어요. 부실 건축물 같은 거 특히 이제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.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광주에서 그 아직도 그 뉴스 장면 기억나죠? 이렇게 차가 가다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딱 어떤 차 앞에 딱 서면서 앞에 분들은 사망을 하시고 뒤에 분들은 구사일생을 했던 그런 장면이 아직도 내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, 그 시기로 보면은 이제 이민년으로 양력으로는 들어갔지만 음력으로는 1월 1일이 지나야지만 이제 신축년이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신축년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또 그런 건물 부실 공사 논란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6명이나 생겼고, 아마 지금 이제 남은 이제 구정 전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산에 뭐 화재 사건이라든지 뭐 터널 관련 뭐 이렇게 또 이제 추돌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, 이게 이제 건물 붕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광주에서만 두 번 일어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주 쪽에 뭔가 자꾸 뭔가 이슈가 계속 생기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사료가 되니, 그 주변에 이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 관련 이슈를 한 번 더 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했죠. 새해를 맞이하고 2주 정도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코로나에 대한 이슈라든지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, 올해 뭐 다양한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좀 국위선양하는 그런 소식을 가져서 밝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.